저기에도 물에다 좀 갖다 담거나. 담가놨어요. 아니, 영선이는 못 온다고 나보고도 왔냐? 가가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? 왜 없어? 누구 때문에 손님 불렀는데? 아, 시방 매미 매미겠냐고요. 억지로 시집가는 마당에. 순구마. 하여튼 혼사 치르기 전에 서운이는 입부터 꿰매볼든지 해야 돼. 뭐 내 입 꿰매본다고 있는 일이 없는 일 돼간디? 자네 정말 왜 이래? 알았어요. 입 다문단 게요. 입 다문다고요. 애미가 점심 준비하는데 나오고도 왔냐? 너 이따가는 옷 좀 갈아입어. 무슨 옷을요? 한복 없냐? 꼭 한복까지 입어야 돼요? 장래 시부모 될 사람들이요. 이쁘게 뵈야 될 거 아니요? 어머님! 어휴, 어쩐 일이야, 니가? 오늘 조상진 내외 초대하셨다면서요? 그래요. 전 식구 아니에요, 어머님? 뭔 소리요? 섭섭했단 말이에요. 저 오라는 말씀 안 하셔서. 섭섭할 것도 없다. 내가 상진 내외 밥 한 번 먹이려고 그런 거요. 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. 아유, 저도 그냥 해본 소리예요, 어머니. 저, 들어와. 잠깐만요, 어머님. 형님. 어, 왔어. 저 형님한테 유감 있어요. 뭔 유감이 있어요? 우리 성님한테? 우리 집엔 좀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? 무슨 소리야? 시내 나오셨으면 월명동으로 좀 오실 일이지. 영복 아버지만 살짝 만나셨다며요? 그것도 다방으로 불러내서. 하실 말씀 있으시면 월명동으로 오세요. 아, 제가 두 분 사이 방해할까 봐 안 오시는 거예요? 영선 아버지 같이 안 왔어? 오늘 중요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? 아니, 딸 자식 혼사보다 중요한 일이 뭐래? 그래서 제가 영복 아버지 대신 왔잖아요. 형님,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어요? 됐어. 아이고, 아이고 열받아. 자기가 뭔 상관이냐고. 아니, 성님이랑 사장님이 어디서 만나든 자기가 뭔 상관이냐고. 그리고 사장님 대신 자기가 왔은 게 되었어? 순구마. 네? 내 방에 가면 한복 있어. 갔다가 영선현이 갈아입으라고 줘. 네. 언니, 너 언제 왔어? 조금 전에. 혼자? 우리 아줌마랑. 언니 옷이래, 갈아입어. 며칠 전에 종태 오빠 왔었다? 월명동에. 종태 씨가? 혼자서? 박서방 아저씨랑 같이. 무슨 일로? 사장님이 종태 오빠네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하셨나 봐. 종태 오빠가 와서 이사 못 간다고. 그러다가 사장님한테 얻어맞았어. 맞았다고? 종태 오빠 불쌍하더라. 예, 송금이 너 왜 여기 들어와 있어? 니네 엄마 좀 도와주지? 알았어요. 아유, 니네 엄만 솜씨도 좋아. 이거 엄마 옷 뜯어서 만든 거지? 영선아, 왜 그래? 너 왜 울어?
얼마나 모질게 독한 마음을 먹었으면 이별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했을지. 그렇게 모질고 독한 마음을 먹기까지 종태가 당했을 수모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형사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. 일찍이세요? 그래. 실력이 나름 노는 것 같다. 감사합니다. 콩쿠르에 나간다 그랬지? 네. 언제야? 한 달쯤 남았어요.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? 그럴게요. 아버지랑은 괜찮아? 아직도 그래요. 너 취업반에 옮겨달라 학교에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잠잠하시다. 여기까지는 제가 이긴 것도 같은데요. 앞으로가 문제예요. 원 썼을 때 한바탕 전쟁 치를지도 모르거든요. 지금부터 각오하고 있어요. 선생님은 네가 씩씩해서 좋아.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.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어. 알지? 열심히 연습해. 아버지, 종표가 잘 크고 있는가? 예,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요. 바다로 떠나려고 불면 안 돼요. 예? 이 새끼들이 4, 5km씩이나 이동하니까 이 그물 단두를 잘해야 된다고. 예.